요즘에 우리 남편이 심심찮게 외박을 하고 집을 비우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왜 집을 비우는 거죠? 농사만 져가지고 먹고 살기가 좀 빠듯해서 요새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집에 내팽겨치고 긴긴 밤을 혼자 보내라고. 갔다 와서 봉투 내밀거나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으면 기분은 좋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신난방이라고 요즘 많이들 하고 계시는 그 바닥 난방의 그 방법인데 그 건신난방을 시공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모르시는 분들 분명히 또 계실 테니까 건신난방이 도대체 뭐죠? 어떻게 시공하는 거죠? 난방 방식 중에 기존의 액셋 파이프를 깔고 시멘트를 발라서 하는 방식을 습식 방식이라 하고 거기 물이 들어가잖아요. 건식 난방에는 난방 공사를 하는데 시멘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안 들어가서 그런 물이 안 들어가는 그 방식으로 하는 난방을 건식 난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강은 알겠는데 그러면 어떤 재료로 어떻게 하는지 아주 간단하게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아주 간단하게 기초적으로 어떤 식으로 난방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장 기초적으로 바닥에다가 농막이라든지 이런 판판한 바닥에다가 EPP 보드를 깔아요. 일단 내가 두 개만 깔게요. 이거를 방 전체에다 전부 쫙 깝니다. 이렇게 깔고 호스를 이렇게 이게 물호스예요. 물호스 돌아 나와야 되는 걸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물이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다 이렇게 되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상태가 되고 이 위에 방열판이라는 철판이 올라가요. 이렇게 1팁짜리 방열판 철판이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이 열이 밑으로는 안 내려가고 단열이 돼 있으니까 위로 올라와서 이 철판을 데피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 철판이 다 펴져요. 이렇게 되면 시공이 끝난 겁니다. 이 상태로가 공사가. 그러면 주로 시공하는 데가 농막 위주가 되겠네요? 아니면 뭐 다른 데또 있나요? 농막 많이 하시고요. 시골집 같은 경우 많이 하세요. 시골집에 오래돼 가지고 노후해서 온돌 위에다가 바로 이걸 시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노후돼서 배관이 터지거나 그랬을 때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도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도시에서 많이 해가지고 아랫집에 물이 새서 그 집에 도배지도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다 까내고 새로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어디가 터졌는지도 모르고. 한번 터지기 시작하는 그 아파트들은 다 교체하지 않고 그 부분만 공사를 하시면 또 터지더라고요, 딴 데서. 그래서 이 방법으로 많이 공사를 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뭐, 온수 보일러에만 연결하는 건지 아니면 저마다 가지고 있는 기존 난방 그 보일러 있잖아요. 뭐 기름이라든지 뭐, 그거하고 또 연결이 가능한지 그것도 되게 궁금한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농막 같은 데는 전기 보일러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기존에 가스 보일러를 사용하시거나 석유 보일러를 사용하시거나 화학 보일러를 사용하시거나 어떤 보일러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이 모두 연결할 수 있어요. 대신 이걸 지금 이 호스, 이 고무 호스는 그 전기 보일러를 사용할 때만 사용하고 가스나 석유나 그 다음에 기타 다른 뭐 화학 보일러 같은 게 사용할 땐 엑셀 파이프를 사용해요. 기존의 엑셀 파이프보다 좀 작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그 얇은 엑셀 파이프가 있거든요. 그 엑셀 파이프로 작업을 합니다, 저희가.
아, 그러면 요즘에 그래서 건식 난방들을 많이 하시는데 장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그 농막 같은 데 사용할 때 전기 판넬을 까시잖아요. 전기료가 절약이 돼요. 굉장히 많은 절약이 됩니다. 두 번째, 시공 시간이 짧아요. 보통 10평, 뭐, 15평 정도면 하루 정도면 충분히 되고, 농막 하나 정도면 반나절 정도면 시공이 끝나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시공을 할수 있어요.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시공을 할 때,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할수 있고, 아랫집에 피해를 덜 주면서 시공을 할수 있어요. 아, 그러면 장점도 있으면 분명히 또 이건 좀 아니다 하는 단점도 있어요. 그쵸? 단점은 또 뭘까요? 이거는 전기보일러를 쓸때 해당되는 사항인데, 농막에 전기보일러를 사용할 때, 이 온수 사용이 안 되죠. 온수는 따로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기보일러를 설치하면은. 근데 가스보일러나 뭐 다른 일반 보일러를 사용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기에는 온수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전기보일러를 사용할 때, 그렇다. 두 번째, 아무래도 이게 철판 위에다가 철판 위 말감제를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주 무거운 물건을 올려놨을 때 조금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시멘트보다는 조금, 울렁거림이 살짝은 있어요. 이 울렁거림이 근데 어느 정도 열을 집어넣고 시간이 지나면 좀 내려앉으면 괜찮은데 초반에 조금 아무래도 울림이 있어요. 울렁거림이. 아, 그럼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분명히 이거 궁금해하실 거예요. 우리는 또 돈이 중요하죠. 시공 비용은 또 어떻게 들어갈까요? 시공하는 위치라든지 또 아니면 환경에 따라서 약간씩 금액이 틀릴 수는 있는데 보통은 10만 원대 중반 평당 10만 원대 중반 정도가 들어가고 보일러 비용은 한 30만 원대 중반 정도가 보일러 비용이 들어가요. 기존에 보일러가 있으신 분은 보일러 비용은 안 들어가는데 온수 분배기가 있어요. 그 보통 이제 이 보일러에서 나와가지고 저희 시스템하고 맞물려지는 분배기가 있는데 그게 분배기 한 10만 원이 더 추가가 되고 농막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그 분배기 그 온수 보일러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전기 보일러를 그 가격이 한 30만 원대 중반 정도 돼요. 이 시공 방법이나 아니면 시공 가격이나 뭐 이런 거를 궁금하신 분은 제가 상세 정보에 링크를 하나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거기에다 문의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창을 하나 마련해 놓을게요. 거기다가 의뢰를 하시면 제가 대충 견적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공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어드바이스를 해드릴 테니까 여기 궁금하신 분은 상세 정보에 누르셔서 거기에 글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아, 시공도 직접 하시는 거죠? 거리상이라든지 뭐 맞아서 시공을 해드릴 수 있으면 시공을 같이 해드리고 아니면 뭐 아주 잘하시는 분을 소개해드릴 수도 있고 합니다. 네, 오늘 그럼 이렇게 건식 난방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또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저희 영상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